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빈티지한 외관과 아름다운 컬러, 완성도 높은 팬더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모두 갖춘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는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와 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팬더 플레이어 2 시리즈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두 시리즈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텔레캐스터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포페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2 텔레캐스터 모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죠. 네. 지금. 소리 좋죠 뭐 그냥.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다음은 플레이어 2 텔레캐스터. 이 기타라는 거는 정말 요물인 게 사도 사도 또 사고 그렇죠. 가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들으면서 이게 알고 들어서 그런 거인 것 같긴 한데 이 플레이어 2 시리즈가 좀 더 빈티지한 성향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빈티지하다. 텔레캐스트라는 악기 자체에서 이 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아무리 팬더가 혹은 다른 브랜드에서 이 원초적인 텔레캐스터를 개선해서 모던하게 만들었다고 한들 텔레캐스터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는 빈티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선을 그으면은 결국에는 빈티지 쪽이 가 있어요. 그죠? 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진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그죠?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에 가까운 빈티지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 가리고 들으면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게 디자인, 가격, 사운드 이렇게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사운드는 팬더 사운드,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플레이어나 플레이어 2 시리즈나 둘 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플레이어 2 시리즈가 좀 더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더 오리지널 팬더 같고 그리고 커스텀 컬러들이 많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전작에서 볼 수 없었던 컬러를 고를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지판이 나는 때려 죽어도 팬더는 로즈우드야 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기를 변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로즈우드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는 팬더를 사는데 기타를 사는데 나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격은 10점 한 8점 디자인과 목재 10점 한 8점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비교편 자체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편피디님이 아주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가격에서 10.8점 네. 그리고 목재에서 또 10.8점 네. 이렇게 약간 둘 다 크로스가 그죠. 되죠. 그래서 뭐 고민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단은 쳐보셔야겠죠. 그죠. 쳐보시고 30만 원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든 30만 원 싸게 사든 이게 크게 타격감 있는 가격은 아닐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타에서 기타에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악기 사기 전이 제일 기분 그쵸, 좋잖아요. 그쵸. 뭐 사고 나서도 기분 좋지만 그 내가 총알을 딱 쥐고 그 악기를 사러 갔을 때 그 기분은 이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컬러부터 해서 뭐 쳤을 때 그 톤이 그 미세하게 다른 게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는 정말 소리로만 들으면은 구분한 게 없지만 네. 연주자들은 그 맞습니다. 조만한 맞습니다. 톤 때문에 내 기타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를 선택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냥 오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냥 빨리 사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3시간에 걸쳐서 플레이어 시리즈와 플레이어 2 시리즈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플레이어 시리즈는 이미 플레이어 시리즈에서 완성이 됐다. 이 플레이어 2 시리즈에서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어떤 기타를 선택을 하셔도 절대 후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